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황선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아주 많이 옵니다. 제가 이제 텃밭 농사를 하는데 어제 일요일 날 제가 그 텃밭에 가서 무배추 그 씨를 뿌렸거든요. 그 가물까 혹시 걱정을 했었는데 비가 와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좀 오고 난 뒤에 밭에 다시 가보니까 야채들이 정말 싱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야, 비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또 비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도 좀 한층 너그러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비는 보면 또 사람 기분 좋으라고 내리고 기분 나쁘라고 내린 것 아닌데, 또비 하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또 제가, 사물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그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썼는 책 1분 꾸지람에 보면, 1분 꾸지람에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면 그 화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2쪽에 나오네요. 화가 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위대한데, 위대한 걸 알지 못하니까 그것과 부딪히는 감정을 화다. 이렇게 너의 위대성을 알아차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어난 일,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오류. 그 일어난 일을, 그게 반항이죠.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반대쪽이니까, 반대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 그 반대 결과가 왜 일어났나 하면 내 마음을 좋은 쪽으로 써야 써서야 하는 신호인 것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이 받아온 교육으로 형성된 감정의 틀, 생각의 틀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나에게 고정된 어떤 생각들 있죠. 그것과 이제 틀리면 이제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대개 사람들은 요세 번째가 이제 화가 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근원적인 거는 제일 첫 번째, 두 번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이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 공포 불안해요. 공포 불안 없을 수만 있다면 뭐 사람들은 뭐 즉각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관심 분야가 다르다. 내가 관심 갖는 분야, 남이 갖는 관심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했던 게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에서 육식, 칠식, 팔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그러니까 감각 기관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을 하는데, 이 감각 기관만 있다고 알아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각 기관이 각각의 대상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물체를 만들고, 색을 만들고, 소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맛을 만들고. 근데 이것만 있다고 저희들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각각의 인식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육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섯 개, 18개 가지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인간은 세상을 창조하는, 자기 세계를 자기가 창조해 가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내 생각대로 창조에 들어간다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창조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완벽하게 창조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분별심, 내가 좋다, 나쁘다가 나오는 게 칠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꿈의 작용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기억작용이다. 기억, 팔식이라고 하죠? 기억에 이제 기억을 시키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기억을 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웃음이다. 그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메커니즘만 내가 잘한다고 해도, 웬가나 하는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할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하고. 화가 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러면 화가 안 나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화가 안 나는 방법. 이게 어떻게 하면 화가 안 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뭐 가장 뭐 최고의 어떤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각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화가 나기 전에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는 책 1분 꾸지람, 요거 그 꾸지람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마 마음 수양세요. 여기 그 58쪽 59쪽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화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살펴보았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보고 기뻐하거나 화를 내는 마음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걸 보고 내가 기쁘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슬프다 하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보면 그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상황을 물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사실, 다시 말하면 1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바깥에 있는 거니까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을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 일어나는 마음을 화학적 반응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요거는 1차 사건을 보고 그것을 내가 보고 대응하는 거니까 2차 사건, 2차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건, 내가 인식하잖아요. 요거는 물리적 사실, 1차 외경이란 눈, 귀, 코 등 오간에 부딪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육식에서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화학적 반응은 그것을 물리적 사실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내 생각과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사건은 그냥 사건일 뿐인 거예요. 물리적 사건은 오로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어난 사건은 좋은 것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쪽으로 가려는 신호일 뿐인데,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물리적 사실은 좋은 것 뿐인데, 또 단지 사건 사고일 뿐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화학적 반응, 지금 내 마음이 분별심으로서 널뛰듯이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그 분별심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아온 교육의 틀로 좋고 나쁨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외경, 내경을 잘 살펴보면 어떤 것이 진짜 내 마음인지 살펴보면 화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제 삼는다, 끄달린다는 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잠깐 그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자, 볼까요? 자, 열어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어떠한 사건이에요? 어떠한 사건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나가 인식한다 또는 마주 본다. 어떠한 일어난 사건, 아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내가 다쳤든 일어난 사건을 내가 인식하고 지금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바깥에 있는 사건을, 요거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바깥에 있는 경계. 이게 내가 바로 보는 환경이란 소리야. 그것을 보고, 내가 보고 좋다 안 좋다 느끼는 것을 뭐다? 내경이라고 합니다. 내경.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경계. 이게 좋다 나쁘다, 분별심, 기쁘다 슬프다, 요런 것들이 내경, 나의 마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는 뭔가 하면 1차 사건일 거예요. 일어난 일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서 2차 사건으로 좋다 안 좋다, 과거에 내가 저랬지 이라고 하면서 내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보고 내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사실, 아, 제가 사실로 적었네요. 물리적 사실일 뿐이요. 요것을 보고 내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그것을 내가 포장을 하기를 시작해. 내 색안경으로 요것을 뭔가 하면 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반응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은 항상 내 마음이, 마주보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일일 뿐인 거. 있는 그대로의 그냥 사건이다. 자, 사람이 다치면 그 옆집 아저씨나 지금 전쟁 일어나 사람이 다쳐도 우리는 어허 그렇네 하고 말이죠. 근데 내 아이가 다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아무 덤덤합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뭐예요? 저희 마음속에서 저희 부모나 누가 죽으면 슬프죠? 무엇인가 있는 것들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들의 사건을 나라가 마주보면서 좋다 나쁘다 호호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 사건은 나의 마음을 알려주는 오로지 좋은 것 뿐입니다. 오로지 좋은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다? 제가 분별심, 욕심에 가려져서 어떻게 된다? 내가 올바로 보지 못하고 왜곡시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런 형태로 봐요. 이런 형태. 제가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죠? 육식이라 했고, 이게 칠식이고, 이런 거에서 팔식의 기억작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을 좋은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기억을 시키면 기억에서 항상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기억을 시키지 않는 방법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웃음과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알면 돼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고 저희들은 무조건 이것만 내 마음인 줄 알고 불쑥 화만 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화에 끄달려서 나는 좋은 것도 보지도 못하고 내 주변 환경은 나는 왜 저래 라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욕 하기 전에 제가 썼는 책 중에 또 하나 재미난 걸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썼는 책을 잠깐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생각하면 252쪽에 나와있네요. 최고의 명금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명금 중에는 김유신 장군이 사용하던 사인금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12간지 중에 호랑이일 듯, 그러니까 우리 띠가 있죠, 그죠? 12간지 중에 호랑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마리의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거예요. 칼에다가 호랑이를 그 뭐죠? 새겨 넣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대장장이들이 이 금을 만들 때 맨 처음 쇠를 두드려 만들 때는 아주 거친 상태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큰 망치로 두드리겠죠. 아주 그 새덩이를 때는. 그다음에 칼 모양이 좀 다듬어지면 그다음 중망치, 더듬어지면 작은 망치로 이렇게 뭐 다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칼 모양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숫돌에 갈아요. 숫돌에 갈 때도 칼이 그칠 때는 그칠 숫돌을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러다 차츰 부드러워지면 더 부드러운 숫돌을 써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그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밀고요. 마지막엔 창호지 같은 걸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다듬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그칠 땐 주위의 모든 것이 그친 것입니다. 내가 연마되고 부드러워지고 능숙해지면 주위 환경은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경, 지금 내 남편이나 내 아이나 그 다음에 내 아내나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를 탓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마음에 그친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는 내가 부드러워지고 능숙해지려는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친 걸 알려주는, 주변에 있는 지금의 상황은 내 마음이 주변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내가 좋다 안 좋다 저것은 내가 모든 사건에서요, 모든 일에서 지금의 나한테 있는 좋다 안 좋다 우리는 여기만 보거든요. 이것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거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그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이 시그널을 아, 내 마음이 지금 거치네라고 알아차리면 화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마음의 이제 수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 조금만 제가 더 읽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에 덮여졌네요. 한번 볼게요. 자,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한테 있는 나의 꿈과 희망과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믿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면 처음에는 그친 환경에 도전의 힘이 들지만 어느새 나는 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은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바르게 쓰라는 신호인 거예요. 마음밭을 보라는 신호인데 저희는 내 마음을 보지 않고 끝에 바깥 환경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인간 저것만 바꾸면 될 것 같, 저것만 바꾸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최고의 명금이 그날까지 제가 이렇게 썼고요. 요 밑에 좀 후기를 달았네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도전의 말만 통과. 거친 환경을 부드럽게 잘 바꾼 자신에게 보상하고 안아줍시다. 좋은 일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만 생깁니다. 나의 꿈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사건 사고에 일이 생기거든요. 생각이 떠올랐다가 주저앉았다가 생각이 평온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면서 밥 먹는 거 하나부터 해서 내가 잠자는 거 하나까지도 항상 내가 마음이 들고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 보면 화가 날 일, 짜증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화를 어떻게 없애냐는 문제거든요. 화가 나는 메커니즘은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완결판으로 화가 나는 메커니즘을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가 안 나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딪히고 살면서도 내가 화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이렇습니다. 예, 아, 그거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하수들은 그냥 화만 내요. 무조건 화만 성질만 푸르푸르 내고 그냥 일이 생기면 일만 생기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람한테는 사람들도 적어져요.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중수 정도 되는 사람은 화낼 일을 피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나고 껄끄는 사람들 모이면 안 가요. 그 다음에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가. 뭔가 하면 도망을 가버려요. 그게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뭔가 하면 아, 누가 저 사람 어울리가 아, 내가 뭐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가. 그 다음에 가면 내 마음이 끓임직해서 안 갈래. 하면서 피해버립니다. 그 다음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참아요. 꾹꾹 참습니다. 참으림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허벅지 칼로 찌르면서 칼로 새기면서 꾹꾹꾹꾹꾹 참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내꺼로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를 낸다. 그 다음 화를 내고 피한다. 도망을 간다. 그 다음 꾹꾹 참는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압력밭에서 압력을 꽉꽉 압력이 막 넘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작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압력을 픽픽 조금 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보면 화를 내든지 도망을 가든지 그 다음에 뭐요 참든지 이 세 개는 저희들 하질 않거든요. 그냥 뭐 생활이 그렇지 뭐 살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복 가까이도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면 언젠가는 폭발하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죽겠다. 이혼을 한다. 내가 저 새끼 정말로 내가 내 마음, 내 가슴 아파, 배 아파서 낳았지만 어떻게 저런 애가 낳았을까 하면서 아이하고도 등을 쥐게 되고, 척을 쥐게 되고, 그렇게 좋았던 부부관계도 뭐요? 뭐, 점으로 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압력 봤어서 압력을 조금 빼는 것이 아니라 밑에 불을 확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를 안 나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최고의 고수들은 무엇인가 하면 밑에 불을 확 빼는 방법이 있는 것 있기도 하거니와 또 더 고수들 어떻게 되나 하면 아예 화날 일이 안 생겨요. 그런 상황이 안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항상 평온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더라도 화가 안 날 뿐더러 이것이 조금 더 저 연습이 되면 아예 화날 상황이 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수들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죠. 저 1차적인 경계에서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그와 거슬리는 것이 화다. 그러면 내가 화만 내는 화 덩어리가 아니라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아발견, 매일매일 나를 수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외경, 내경에서 1차적인 마음을 외경을 바로잡아서 아하 내가 훌륭한 걸 깜빡 잊었구나 하면서 뭐요?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끈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물, 대인관계, 대물관계에서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내가 조금 성장해 가거든요. 자, 이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요새 뭐 템플스테이나 뭐 불교계 쪽에서 하는 건데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즉각 깨달음 아니면 알아차림이라고 지금적인 알아차림 요거는 그 틱락한 스님이 지금 그 걷기 명상 이런 쪽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내가 화가 나면 화가 났네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화가 없어집니다. 왠가 하면 화는 허상이기 때문에 일어난 감정일 뿐이에요. 화는 실존이 아닙니다. 대상을 보고 일어난 잠시 일어난 물결이기 때문에 화는 알아차리면 바로 없어져요. 근데 저희들은 화가 난다는 걸 알아차리를 못하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아유 그때 화를 안 낼걸 이렇게 가거든요. 최하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딱 나는 순간 화가 났네라고 알아차리면 화는 싹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요것이 윗바사나,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내가 바라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으로 가는 방법. 이것도 무엇인가 하면 그 끈끈끈 화가 났을 때마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수가 지금 화가 나는 걸 알아차린다. 요것이 조금 하수예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위대했기 때문에 화가 났구나. 아, 내가 위대하구나라고 인정하면 점차 그런 상황이 안 들어가요. 근데 최고의 고수는 무엇인가 하면 평상시에, 그러니까 실상, 실종에 있는 외경, 그러니까 내 마음에 원래 있는 좋은 것에만 항상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으면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에서 웃으면 웃을 일만 모여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겨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만 생겨요. 우리가 화를 내면 화날 일만 생겨요. 그 사람 맨날 화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고수로 뭔가 하면 평상시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웃는 마음, 항상 웃음. 저처럼 항상 이렇게 웃으면 화날 일이 아예 안 생깁니다. 그게 파동이 안 맞기 때문에 끌려오질 않아요. 쉽게 이해가 잘 안 갈 건데 지금 여기 전화기 파동, 전화에 가까운 휴대폰의 파동, 뭐 TV 채널의 파동이 수천 개가 날아다니겠죠. 뭔가 우리 휴대폰마다 파동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제 전화번호에만 전화가 딱 걸리는 거 뭔가 하면 그 파동이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내가 거친 환경이 거친 마음이 나가면 거친 환경이 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리는 칼, 금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내면 부드러운 마음이 옵니다. 자, 요것을 평상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기 스스로 안아주면서 내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어주는 가족들에도 감사하고요. 내가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닐 직장에 있음에 감사하고 자식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내 눈에 띈 것마다 감사를 날리는 거예요. 저 같은 건 어느 정도까지 하나 하면 제가 전철을 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 감사를 보냅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훌륭해요. 대단해요. 어떻게 오늘 좀 멋지게 사셨나 봐요. 사람이 훌륭해요. 참 미소가 좋아요. 끊임없이 감사 축복을 날리거든요. 근데 저한테 웃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밤에 누우면서 오늘 정말 잘 살았다. 이거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살아줘서 감사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내 자식이어서 감사하단다. 그 감사함을 느끼는 나는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단다. 이런 식으로 감사 수행을 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감사할 일만 생겨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나를 찾는 여행.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스스로 수행에 들어가는 수행서예요. 저거는 10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처음에 내 마음 관리, 언어 관리, 표정 관리, 동작 관리, 정리 뭐 여러 가지 관리가 나요.
내 마음을 ABCD 나누어서 내가 항상 감사했는지 매일매일 체크하게 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렸는 게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하고 강의를 가보지만 아무리 좋은 말, 좋은 강의 하나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지기를 만들었거든요. 요걸 저 앱으로 개발했어요. 앱으로 해서 서로 칭찬하는 앱을 출시했다가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지금 잠시 닫아뒀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출시되면 무료로 전국에 다 뿌릴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왜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 나는 왜 이래? 내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안 될까? 푸념만 하고 살았고요. 나는 정말 힘든가 보다. 세상 탓만 하고 남 탓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 내 마음이 거칠었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힘들어 하더라. 대개 환자들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마음이 좀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삶에서 탈피해서 행복적으로 가야지 되잖아요. 내가 풍요해지고 부자가 되고 좋은 사람이 오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되고 마음이 풍요로워져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수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누군가 하면 내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내 가족에서 사소한 것을 위대하게 처리하자.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매 순간 감사하는 거예요. 화낼 걸 참는다. 화낼 걸 피해간다. 화만 낸다.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요. 이제는 자고 공부하면서 화난 이유도 알았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았고 1차 외경, 내경, 물리적 사건, 화학적 반응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즉각 저희들이 행복적으로 만들어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을 보고 일을 보고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놔두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만들자면 감사하면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 뭐 큰 뭐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무너졌죠. 저희는 거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거기 내가 빠지려고 하다가 잠시 밖에 나가서 나는 살았네. 그래서 감사한 애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우리는 그 환경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지금 전쟁하는 나라에 우리는 안 들어갔잖아요. 나는 거기 안 갔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할 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을 끊임없이 저희들은 뭐예요? 웃음을 날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이 얼굴은요, 내 거라고 하지만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볼까요? 남이 많이 볼까요? 남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거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어쩌면 소유권이 남한테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 몸에 달려있지만. 그렇다면 남의 이 물건을 함부로 내가 인상 쓰고 찡그리고 화내면 될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은 남의 거니까 끊임없이 웃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 처음에는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미소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너 뭐 좋은 일 있니? 이런 일이 쌓이면 후광효과처럼 좋은 일만 생기게 되어있고 나쁜 일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남는 것을, 화를 나는 것을 찍찍찍찍 위에 그 압력 밥솥에 그 압력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불을 빼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화가 날 상황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 기적 같은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천사였고요. 부처님이었고요.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요. 나 역시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존경받는 사회 어른이 될 것입니다. 화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훌륭하고요. 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존경받는 사회 어른이 될 거예요. 자, 꼭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남자 황순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